안녕하세요. 오토에러디 김욱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보급형 순수전기차 EV3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EV3는 2021년 EV6, 2023년 EV9에 이어 기아가 선보이는 EGMP 기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인데요. 컴팩트한 차체 크기에 넉넉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합리적 판매 가격 책정이 기대됩니다. 해당 모델은 다음 달 초 사전 계약이 시작되고 7월 말 본격적인 국내 판매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차 디자인은 전면부 후드와 범퍼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륨감을 더했습니다. 미래지향적 느낌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수직으로 배치한 헤드램프는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측면은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2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C필러와 맞닿는 상단부에 배치해 기능과 디자인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또 후면은 리어 글래스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차체 양끝으로 배치하며 깔끔한 인상을 전달하고 견고한 느낌의 C필러와 넓은 숄더 라인을 통해 당당한 자세를 전달합니다. EV3 실내는 12.3인치 계기판과 5인치 공조,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등 3개의 화면이 매끄럽게 이어진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12인치 윈드실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됐고요. 특히 EV3는 EGMP 기반 전용 전기차답게 차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이 매력인데요. 기본 460리터의 트렁크와 25리터 프론트 트렁크를 갖추고 2단 러기지 보드 및 하단 언더트레이로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또 1열 헤드룸 및 숄더룸을 비롯해 2열 레그룸과 숄더룸이 넉넉하고 센터 터널이 없는 플랫한 바닥으로 인해 개방감과 편의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특히 기아는 해당 모델 1열에 전방으로 120mm 확장 가능한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1열 릴렉션 시트, 2열 리클라이닝 시트 또한 탑재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 모델 외 EV3 GT라인에는 보다 역동성을 강화한 전용 디자인을 통해 한층 더 강인하고 아웃도어에 적합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기아 EV3 파워트레인에는 81.4kWh와 58.3kWh의 4세대 리튬이온 배터리가 각각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완전 충전 시 17인치 휠 기준 501km로 산업부 인증을 완료했고요. 350kW급 급속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 용량의 10~80%까지 충전 시간은 31분이 소요됩니다. 또 전륜에는 최고 출력 150kW, 최대 토크 283Nm을 발휘하는 싱글 모터를 탑재하고 전후륜 모듈에 주파수 감응형 쇼크 업서버 적용 등을 통해 주행 감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 EV3에는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I 어시스턴트 탑재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빌트인 캠2,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 등 다양한 최신 커넥티비티 사용 또한 갖췄습니다. 한편 해당 모델의 판매 가격은 3,000만 원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에럴드 김웅기였습니다.